김예진 성균관 의대 교수님도 배석했습니다. 그럼 먼저 정은경 본부장 설명이 있겠습니다. 6월 3일 12시 기준으로 국내 주요 집단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클럽 집단 발생 관련 확진자는 전일 대비하여 2명이 증가하여 총 27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. 경기도 부천시의 쿠팡 물류센터 집단 발생과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 2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9명이 확인되었습니다. 인천 등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하여서는 전일 대비 10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는 총 55명이 확진되었습니다. 시도별로는 인천 지역이 33명, 서울이 13명, 경기도가 9명이었습니다. 서울 중구 소재 KB 생명보험 TM 보험 대리점에서 자가 격리 중이던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. 인천 계양구 일가족 관련하여서는 탑 공인 중개사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의 방문자와 그 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15명이 확인되었습니다.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연간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과 관련하여 신고된 두 건의 사례에 대해 전문가 자문단 검토 결과 두 사례 모두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부합하지 않으며 가와사키병 쇼크 증후군으로 판단하였습니다. 첫 번째 사례는 11세 남자 아이로 3월 9일 필리핀에서 귀국 후 4월 26일 발열이 발생하여 4월 29일 입원 후에 발진, 복통, 설사, 쇼크가 발생하여 중환자실 입원 치료 후 회복되어 5월 11일 퇴원하였습니다. 환자는 3월 초까지 필리핀에 체류한 바가 있어 코로나19 노출력을 의심하였으나 PCR 및 중화항체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어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. 두 번째 신고 사례는 4세 여아로서 5월 12일 발열이 발생하여 5월 14일 입원하였고 결막 충혈, 복통, 저혈압 등이 발생하였으나 입원 치료 후 회복되어 5월 30일 퇴원하였습니다. 이 환자 역시 PCR 및 중화항체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코로나19 노출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어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.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향후